간다. 너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한우와 사랑에 빠져버린 귀농 1년 차 초보 농부가 있습니다. 내가 고기 흔드는 거 봐봐 엄마. 왜? 아, 밥 주라고. 아직은 모르는 것도 많고 실수도 많아 좌충우돌이지만 열정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데요. 뒤에 거. 끼워 맞추신다고 생각하시면서 천천히 맞춰보세요. 구멍이 딱 닿으면 쏙 들어가거든요. 쏙 들어갔거든요. 아, 그렇게 해서 세 개를 지나요 보통은. 3개에서 4개 정도 쭉 뒤로 이제 선 넣으셔보세요. 아이고 나오느라 고생했다. 무럭무럭 잘 크자. 초보 농부 승우 씨의 우직한 한우 사랑 이야기 시작합니다. 서해와 가까운 한반도 서남단에 자리 잡은 전라남도 영암. 월출산에서 시작된 넓고 긴 하천 덕분에 영암군 일대는 벼농사와 더불어 한우 농가도 번성 중입니다. 귀농 1년차 승우 씨도 이곳에서 벼농사와 한우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승우 씨가 아침 일찍부터 분주합니다. 엄마, 이거 식용유 바르는 거 상욱이가 알려준 거야. 어 그래, 어따 우리 상욱이 착하네. 또 일하네. 거기서 거짐 때문에 그 식용유를 바른다더라고요. 아니 바른다 하더라. 응. 나도 들었다. 아니 근데 해보니까 진짜로 이 버진핀 데가 다 벗겨지더라고. 그게. 식용유의 윤활성으로 인해 버진핀 곳에 딱지가 벗겨지고 새살이 돋아 민간 요법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소 버진병은 송아지들에게 많이 발생하는데 이번에 나온 송아지 중 특히 한 마리가 증세가 심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옳지. 식용유. 잠깐 줘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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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야 나라 나라. 어째 눈 있는 데가 많이 그러네. 보통 여기 눈두덩이 있는 데가 얕잖아. 거기 있는 데가 많이 유연하고. 야 번질번질하네. 어? 아 너무 많이 발라줘. 많이 발라줘야지. 전염성이 있어 꼭 치료가 필요한 질병입니다. 와와와와와와와와. 얌전한 손은 없어. 와, 와, 와. 버진병 치료를 위해 비타민 A가 함유된 영양제 주사도 함께 놔줍니다. 와, 흥비. 이제 깨끗해지자. 피부병 다 낫고 깨끗해지자. 아이고 잘했네. 어린 송아지들은 잔병치레가 많아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신경 쓸 일이 많습니다. 승우 씨는 총 3개 동 2,800평 규모의 우사에서 120여 마리의 한우를 키우고 있습니다. 원래 아버지는 임신 후만 조력해서 키우셨는데요. 승우 씨가 귀농하면서 수익 증대를 위해 비유구를 추가해 키우기 시작해 지금은 임신 후와 비유구의 비율이 6대 4 정도입니다. 소를 키우면서 승우 씨의 오전이 참 바빠졌습니다. 이번에 할 일은 여름철이면 특히 더 신경 써서 챙기는 작업입니다. 이거 유산균이야? 유산균이다. 요즘은 세상이 좋아졌네. 그지? 어. 아니 이게 꼭... 애들이 좀 약하게 태어난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건강하게 면역력 올리려고. 엄마 어? 냄새 맡아봐. 무슨... 막걸리 냄새. 그지? 어. 막걸리 맛인데. 유용 미생물을 물에 희석해 먹이면
사료 흡수율도 좋아지고 축사의 악취 제거에도 효과가 있는데요. 그래서 요즘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가별로 지원도 해준다고 합니다. 우리가 만들어 샀는데 지금 그렇지. 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렇지. 그때는 막 만들어 통에다가. 아, 그런 기술이 있으면 나도 알려줘야지. 아, 그러니까 말이야. 아, 근데 요즘에는 기술센터에서 다 요금이잖아. 아, 그래도 엄마 직접 해주는 게 뭐든지 좋은 거 아닐까? 일로 와, 미생물 먹자. 유산균이다. 먹으라. 아직 비농 1년차. 모르는 건 많고 의욕은 넘칩니다. 건강하게 소들을 키우고픈 욕심에 뭐든지 열심히 배우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뭘 하려는지 또 바쁘게 움직입니다. 아, 선풍기 끄고 핸드폰으로도 꺼야 돼요. 승우 씨가 귀농하면서 우사의 조명이나 선풍기 등을 핸드폰으로 간단하게 조작할 수 있게 직접 설치해 일하는 것이 훨씬 편해졌습니다. 어디 가? 방에 가려고. 방에 가려고? 어. 언니 어떻게 할까? 해야지. 소를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선 힘들어도 걸을 수 없는 작업이 방역입니다. 잘하네. 어째 삼촌? 뭐? 승우 일 잘해? 일 잘하고면 이제. 이제 야무구만. 이제 방역 작업 정도는 혼자서 척척 해냅니다. 각종 질병을 차단하기 위해선 일주일에 한 번 방역은 필수입니다. 했어? 어, 다 했어. 어, 빨리 했네. 냄새 나? 냄새 많이 나지. 안녕하세요. 아들 고생한게 짠한 갑네. 아, 짠하지. 그럼 아들 고생한게 짠하지 안 짠하나. 지혜 아들 죽었어. 지혜인데. 청춘 안 짠해. 그럼 승우가 청춘이라고 열심히 하잖아. 그러지. 잘 할게 그지. 잘한다. 형님도 딱 승우 내려온 게 든든하고. 그러지. 승우도 서울서 막 내려온 것보다 얼굴이 많이 탔다. 많이 탔죠. 응. 완전 시크마이 탔죠. 첫놈. 시골 사람 되려면 어쩔 수 없어. 시골 사람 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데요. 서울에선 정해진 근무 시간에만 일하면 됐지만 시골에선 그게 잘 안 됩니다. 내일이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다 보니 새벽이건 밤이건 할 일이 넘쳐납니다. 그날 오후 승우 씨가 옆마을에서 25년째 한우 사육을 하고 계신 베테랑 농부를 찾아갑니다. 안녕하세요. 내일 이제 장에 갈 건데 소 보는 것도 한번 이제 좀 알려주시라고. 네. 새로운 소를 구입하기 전에 좋은 소를 고르는 방법을 배우러 왔습니다. 이제 그래도 승우 눈에 네. 어떤 소가 아. 제일 좋겠다, 네. 좋은 소다. 네. 이제 그것을 이제 한번 이제 눈여겨봐. 한번 골라볼까요? 네, 한번 골라봐. 야. 아직은 초보 농부라 한눈에 좋은 소를 골라내기가 쉽지 않은데요. 신중하게 소들을 살펴봅니다. 저는 저 뒤에 놈도 좋은데요? 71039. 사원 멋인데 이륵제 이것을 좀 아, 이륵제. 이표 번호로 한번 봐볼까? 한우 개량 정보 사이트에 들어가 식별 번호를 입력하면 유전 능력별 수치와 개체 특징 등의 정보를 한 번에 알 수 있어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49개월이지 않는가? 아, 나이가? 나이가 49개월이에요. 그러니까 좀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거의 이제 60개월 가까이 되죠, 이제. 야, 출산하면? 출산한다 하면. 아. 좋은 소는 혈통 말고도 발육 상태나 체형 등 눈으로 확인할 것도 많습니다. 아빠 가슴이 이렇게 딱 벌어졌는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어물리고 있습니다. 아.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뒤로 가서 봤을 때는 등이 골라야 돼요. 아. 등이 골라야 쓰고
아까 얘기하는 응치뼈가 한눈 지켜두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뒤로 이렇게 연가지고 이렇게 넣고 그래야 새끼도 잘 낳고 하니까. 네, 이제 그렇죠. 그하고 이제 이 사시 부분도 이제 적은 것보다는 커야 돼요. 그래야 새끼 낳는데 수월하죠. 아, 저는 네, 아주 든든하네요. 열심히 배웠으니 내일 우시장에서 활약이 기대됩니다. 고단했던 하루가 해질 무렵이 돼서야 끝이 났습니다. 다녀왔습니다. 무슨 일 또 한 거야 이거? 고생했으니 먹어봐. 맛있어 맛있어. 아, 또 3편도 쪘네. 함께 살고 있지만 농사일로 바쁘다 보니 이렇게 온 가족이 모여 얼굴 맞댈 수 있는 시간은 식사 시간뿐입니다. 오케이. 맛있게 먹어라. 맛있어요. 내가 했어도 겁나 맛있네, 갈비찜이. 엄마 내일 아침에 이거 뭐? 엄마? 응. 야, 내일 고추시 쳐야 되겠다? 고추시 쳐야지. 아침에? 초밥 주고 고추 씻혀서 넣고. 몇 시에? 한 9시에나. 나는 또 내일 없어? 전대 빚고 이제 다 관절약 사러 가야 돼. 아빠 뭐 사방대가 아프네? 나 오늘 아침에 애치기 했잖아. 손이 떨려. 응. 진짜로. 하루 종일 한다며. 하루 종일 안 살아. 응, 하루 종일 해갖고 내가 손이 딸려. 왜 한 대 안 했어? 곱게 자라가지고. 응? 곱게 자라서. 곱게 자라서 안 했다가 안 해요. 근데 내 일이 많아서 그래. 내 일이. 아직은 일이 서툴러 힘들 때가 많습니다. 승우 씨네 4남매는 모두 고향을 떠나 도시에서 직장 생활을 했는데요. 승우 씨도 서울의 한 대기업에서 10년간이나 회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아버지가 큰 수술을 하시게 되면서 고심 끝에 2021년 귀농을 결심하고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승우 씨가 내려오면서 축사도 증축하고 한우의 개체수를 늘리는 것은 물론 논농사와 다양한 작물의 밭농사까지 점차 농사의 규모를 확장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날 아침 밥.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를 출하하는 날인데요. 출하를 도와주러 전문 작업자분이 오셨습니다. 두 번째 칸. 아, 여기 여기 첫 번째. 와, 벌써 알았어. 에이. 와. 진정해, 진정해. 하, 어쩜 이렇게 소들은 잘할까요? 소를 차에 태우는 게 생각보다 위험해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뒤에 가서 볼까요? 어이. 간신히 줄을 맸지만 움직이질 않습니다. 야, 안 가, 안 가. 타자. 아, 얘가 차를 안 타봐서. 안 놈이가? 네. 소가 도통 차에 타려고 하질 않아 어쩔 수 없이 도르래에 연결해 태우기로 했습니다. 자,
무서워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놀래가지고. 경매할 소는 아침 6시 30분까지 우시장에 도착해 준비를 해야 해서 소를 먼저 실어 보냅니다. 집에서 차로 20분 거리에 있는 무안 우시장에 도착했습니다. 289번. 289번. 네. 우시장에 도착하자마자 오늘 판매할 소의 접수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미리 도착해 있는 소의 상태도 체크해야 합니다. 잘 먹고 나이도 어리고. 10,000원 이상 나온다고. 감정가 10,200원인데 10,000원 이상 나온다고. 드디어 경매가 시작됐습니다. 몇 번이요? 289번. 자, 오늘요. 맞네. 아, 10,750원 되네. 우리 임신우 전마 한번 이렇게 도전 한번 해볼까요? 이번엔 구입할 소를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얼마야? 우시장에서 소를 구매할 때 좋은 소를 고르기 위해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정액 증명서와 한우 계량 정보를 조회해보는 일입니다. 이거는 안 찍어봤어요. 이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는 상인서요. 장사꾼 서답니다. 많은 소 중에서 좋은 소를 찾는 것이 참 만만치 않습니다. 뭐야 이거? 어린 새끼 딸린 거예요? 외향부터 혈통까지 고려할 것이 많아 선뜻 결정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사람도 많이 붙어가지고 많이 써야 될 것 같은데. 빛도 좋네요. 팔이 반대다고. 오늘 이거 하나 잡아봐요. 삼아야 되죠. 이걸 사야 돼. 같이 한번 잡아봐. 저희 이거 전략회의 좀 하게요. 네, 그렇게 하시면. 네. 저는 146번이랑 219번. 겨울수는 임신 겨울수는 둘 다 8개월인데 이 나이 때문에 감정가 630에 8개월 해서 이렇게 썼거든요. 그러면 좀 더 많게 적금을 해놨다. 52개월. 아이고 나 이게 좀 걸려가지고. 근데 어차피 이게 비유감 저라 상관은 없는데. 뭐 얼마나 뒤에 우슬이 붙여요? 나 안 몰라니까 한번 잡아봐. 경험이 많은 선배의 의견을 슬쩍 물어봅니다. 3만원만 붙였어요. 아우 3만원만 붙였어요. 조금만 붙여야 또 토탈을 붙이란 말이야. 아 3만원. 3만원 왜 붙인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제 0부터 1, 2, 3, 4, 9가 제일 숫자가 높지. 그러니까 사고 싶으면 9 써야 된다 이거잖아. 응, 그러니까 9를 약간 벗어서 벗어나야 된다. 아, 벗어나야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730 난 썼는데 733만으로 해가지고. 확실해? 네, 알겠습니다. 가격을 결정하고 경매장으로 들어갑니다. 응찰기요. 조승우요. 승우 씨는 비유구의 개체수를 늘리기 위해 숫송아지를 임신한 소를 구매하려는 건데요. 큰 돈이 드는 만큼 신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응찰해놨어요. 과연 낙찰 받을 수 있을까요? 잘 됐네요. 정확하네요. 구입하는 것은 네. 잘 샀어. 잘 샀는 만큼 이제 네. 또 잘 키워야지 이제. 네. 이렇게 좋은 소를 한 마리씩 늘려가며 혼자서 기를 수 있는 최대치인 300두 정도까지
개체수를 늘리는 것이 승우 씨의 목표입니다. 새로 구매한 소를 싣고 우사에 도착했습니다. 스톱! 아. 같이 잘 놀아라. 무사히 합사까지 마무리됐습니다. 청와대 띠는 무릎 되면 띄어버리고 여기서 이제 바로 비우기에서 나가야 돼. 거기서도 이제 나가서 좋은 가격을 받는 것이 그것이 목적이죠. 네. 알겠습니다. 소를 출하하고 또 새로운 소를 구매하는 것까지 중요한 일을 두 가지나 잘 마무리했습니다. 그날 오후 농장으로 누군가 걸어 들어옵니다. 승우야! 봤어? 잠깐만. 많이 먹어라. 밥 맛있어? 어? 어, 뭐야? 커피? 커피. Thank you. 아, 애들 이제 밥 다 주고. 그쪽엔 다 응? 어, 다 주고. 광주에 사는 누나가 휴일을 맞아 농장에 찾아왔습니다. 아, 시원하다. 왜? 많이 탔지? 어쩔 수 없어. 시골에서 일하려면. 언제 1년도 안 됐는데. 이제 기농 1년 차. 한참 할 때지. 내 얼굴이 많이 상해가지고. 얼굴? 아, 많이 탔지. 오늘 너무 재밌고 행복해. 엄마 아빠도 힘들지. 네가 더 힘들지. 응? 나는 여기서 일하면 되는데 부모님은 신경 쓸 일이 많잖아. 다른 농사도 많고 하니까. 내가 짐 하나 내려놓은 거야 부모님. 여기. 농장 내가 그냥 하는 게 부모님도 편하지. 좀 신경 덜 쓰니까.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여기 좀 보고 누나야 좀 마음 좀 비우고 가. 비유 좋잖아. 누나는 도시에 살던 동생이 시골에 내려와 힘들까 봐 걱정이 많습니다. 아 이거. 응. 아 뭐야? 너 얼굴 많이 상했어. 아. 택시 좀 하라고. 어. 열심히 관리할게. 고마워. 아. 야. 승우 씨는 누나가 있어 고된 귀농 생활에 힘이 많이 됩니다. 다음 날 아침. 물 여기 다 채우고 해야 돼? 어머니는 고추와 콩 등 다양한 밭농사를 짓고 계신데요. 오늘은 고추 건조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고추가 좋은데? 아, 고추 좋네. 야. 고추 좋아요. 아림이 이런 걸 처음 해보지. 엄마 딸들 안 시키잖아. 아, 이제 소리야. 어? 엄마 어렸을 때 다 시켰어. 뭐야? 아들은 막 뿌리고. 아들은. 아들이 더 해야지. 엄마 요즘 세상에는 어? 뭐 아들만 다 주는 거 아니라면서. 아이 딸도 줘야지. 어째 아들만 죽었어. 그래? 그래도 아들을 더 줘야지. 아 그래? 그럼 내가 좀 더 열심히 더 해야겠네. 그러지? 어. 고마. 야 승우야 이 갖다 넣어야지. 어. 나는 굽고 늦고 다 해야 되네. 아들이 하나다 보니 힘쓰는 일은 항상 승우 씨 몫입니다. 어머니 고추밭은 1,300평. 한창 수확 중이라 물량이 꽤 많습니다. 65도 됐어. 이제 고추를 건조기에서 4일 정도 말려주면 고춧가루를 낼 수 있는 마른 고추 상태로 완성됩니다. 승우 씨네 농장에 반가운 손님이 도착했습니다.
로아 자? 일어났어? 까꿍! 기분이 메롱이야. 기분이 메롱이야. 로아. 우와! 으이짜! 으이짜! 갖고 갈 거야? 삼촌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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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먹 박수 한번 해줘. 주먹 박수. 주먹 박수. 아! 우와! 박력 있게 한 번 더. 한 번 더. 아! 온 김에. 응. 하나 도와주라. 어떤 건데? 구충제 뿌릴 건데. 구충제? 뿌리는 거. 혼자, 아니, 같이 들어가가지고, 그냥 한 번씩 뿌리면 될 것 같은데. 금방 해? 너 아빠 무겁다. 얼른, 잡아갖고 와, 얼른. 네, 손, 손 걸어가지고. 나오는 거야, 아니면? 이거 보조 사업 있어가지고. 어우, 이거 맞으면 안 된다. 30년 지기 친구 제인 씨가 작업을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다음 강. 구충제는 등쪽 피부 표면에 닿기만 하면 효과가 있어 뿌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다 뿌렸어? 보통 6개월에 한 번 정도 뿌려줍니다. 잘했다. 요즘은 시골 내려와서 일만 하고 바로바로 갔다 올라가니까. 혼자 오면 그나마 좀 시간이 나는데 얘 데리고 오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안 나. 그래도 나는 딸 있고 결혼하고 너무 부러워 죽겠다. 요즘 미용하고 가장하고. 가장하고 또. 약간 꼼꼼하고. 그런 친구예요.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구세주냐? 하지마. 연결 좀 해주세요. 하지마. 좋은 분 있으시면 전화 주세요. 삼촌 빠이빠이. 빠이빠이. 다음에 또 올게요. 아. 그날 오후 하나 둘 으차 같이 힘이 들어가네. 승우 씨가 분만 중인 암소를 관찰 중입니다. 사람 없는 곳에서 차분하게 혼자 날 수 있게끔 이렇게 지켜보는 편이에요. 아무래도 소의 상태가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요. 안 될 것 같은데. 벌써 1시간 30분째 분만을 못하는 걸 보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분만이 늦어져 암소와 송아지 모두 힘들어진 위험한 상황. 송아지가 무사히 태어날 수 있을까요?